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내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아, 요즘 여기에 거짓말 탐지기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틀리면 MC분들이 이제 질문 주시고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 이상 해야 돼요. 세 번? 세 네. 번이요? 한 번은 안 하고 세 번 해야 돼요, 세 번. 동의합니까? 세 네. 개의 질문. 문제를 다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오, 상벌점 수정사항 있다고요? 이야...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니, 스터디를 상벌제도도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도 예. 열심히 하나 봐요. 아하. 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원쌤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이죠.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FD 루즈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재반 정책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그렇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 이거는 무조건 시사 선생님이 되니까. 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뉴딜 정책입니다. 어? 뉴딜 정책? 뉴딜. 뉴딜? 뉴딜 정책? 네. 정답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실업률이 25%까지 치솟거든요. 지금 한국 실업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0%. 18%. 그 체감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공식 발표는 6.9%, 6%대예요. 청년 실업이. 전체는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에서 6%인데 25%가 공식 실업률이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 암흑이죠. 그럼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케인즈가 그전까지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알아서 해, 시장에 맡겨 이런 네. 거였지만 케인즈가 정부가 간섭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네. 그럼 테네시 댐 같은 걸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좀 자본주의에 좀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그전엔 정부가 그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그 자본주의였다면 네. 이번엔 좀 수정 자본주의처럼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정책을 뉴딜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전력 소모량, 철도 운송량, 은행 대출 증가율 등 땡땡땡 중국 국무원 총리가 중요시하는 세 개 지표에 각각 가중치를 더해 만든 지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이미 땡땡 지수란 것까지 알려줬으면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누구야 누구? 그러니까 지수라고 하면 들어본 게 사실 하나라서 뭔데요? 허참지수 아니에요? 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강한 부적은 강한 긍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믿는 도깨 발등 지킨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커창지수입니다. 커창지수 정답입니다. 주워 들었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네. 원래는 샤오닝성에 있을 때 그 샤오닝성의 기존의 그 어떤 경제 그런 걸 할 때 보니까 지수들이 아니 사실 형편없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이런 거짓말 치우고 이런 걸 전력 소모량, 철도 운송량, 은행 대출 증가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 중에 거의 유일한 경제학 박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샤오닝성을 좀 잘 변화시켰는데 이 사람이 중국 국무원 총리가 되면서 중국 전체에 이거를 좀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커창의 이름을 따서 커창지수라고 불립니다. 아, 리커창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다 틀려라. 아, 죄송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 현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펙트 효과 땡땡 효과입니다. 이건 진짜 모르겠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다 이렇게 100%로 이용해 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쭉 빨아먹죠. 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빨대 해가지고 그거는 저 감독님이 아 감독님이래 아나운서님 5초 카운트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5초 카운트 주세요. 주사
강사? 빨대요 효과? 빨대요가 정답입니다. 저 이제 그때 감독님 말씀하세요. 감독님 빨리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KTX나 고속열차 같은 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 가령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네. 많이 가가지고 지방 분산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대도시 위주로만 발전하게 되는 그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요 KTX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출퇴근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다른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대도시 위주로만 이렇게 딱 다 빨아들인다라고 해서 빨대 효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한국의 접대 문화가 대변혁을 맞게 된 이른바 땡땡땡 사회.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요새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에 그렇죠. 힌트가 네, 식사 3만 원, 만원 네,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3, 5, 10, 4회입니다. 3, 5, 10, 4회. 네 글자인데 그러면? 정답이 정답입니다. 그 경조사비 10만 원도 사실은 우리가 네. 되게 많이 할 때 보통 10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신분의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도 이해가 가는데 선물 5만 원이 조금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뭐 추석 선물 같은 거 하나만 네. 해도 고기만 사도 막 올라가는데 그쵸, 그쵸. 다른 거보다는 좀 선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3만 맞아요. 원, 10만 원, 10만 원 어떠냐 뭐 그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원한 대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 책자를 갔어요. 그 선물세트 네. 책자에 다 가격이 5만 2천에서 5만 3천 원이에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게 맨 끝에 쿠폰 쓰는 게 있어요. 아. 쿠폰을 한 다섯 페이지를 줘요. 네. 무조건 어떻게든 쿠폰을 써서 이제 사시면 된다의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다 가격이 5만 2천에서 5만 3천 원. 대부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문화진흥계획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땡땡땡땡을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한 내용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아요? 네, 알아요. 청소년들이 되게 얘기 많이 하죠. 하잖아요. 특히 남자친구들이 네.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셧다운제입니다. 아닌데. 셧다운제. 맞는데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온 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네. 스스로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것들에 빠져들 때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끊는 제도거든요. 네. 0시부터 6시까지라 0시만 끊기잖아요. 그래서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한마디로 게임 산업을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악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을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해서 사실은 저런 법들 때문에 게임 관계자들이 또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게임 그 업계, 업체를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오늘 무려 다 맞췄어요, 예은 학생님.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진짜. 예. 다 맞췄어요? 네, 다 맞췄어요. 네. 근데 약간 본인 능력으로 다 맞췄어요, 솔직히. 네, 어땠어요, 예은 학생? 아, 오늘 조금 문제가 쉬웠던 것 같고 특히 막 셧다운제라든지 뉴딜 정책 같은 게 좀 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커창지수나 이런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발전했다. 솔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를 통해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신조어를 살펴봤는데요. 재현 씨는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정청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찬반 여론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확실히 많은 분들이 부정청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네. 아, 네.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과 관련해 곳곳에서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은 학생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뉴스를 보다 보면은 네. 부정부패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김영란법이 사실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법을 네.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정부패가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없애려고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인데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또 시행까지 4년 넘게 걸렸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뭐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건 부정청탁이 많아서겠죠. 네. 근데 이게 4년 넘게 걸린 이유는 사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질 때 같이 제안된 게 뭐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요. 그 뭐냐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어디 그 비슷한 관련 업계 자기 뭐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자들의 어떤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번에 아예 통과가 안 됐어요. 왜냐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걸 제정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사실 국회의원들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안 통과시킨 거죠. 4년 동안 걸린 것은 할 수 없이 그 관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된 것은 또 국민의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네. 기사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주한 외교사절들 김영란법 설명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일인데요. 네. 뭐냐면 9월 28일 날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긴 법의 이름이 김영란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한 외교사절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A국 대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말 한국인을 자국으로 초청해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기관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또 10월경으로 연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과 수교기념 행사를 다음 달 말 열기로 했다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일로 앞당기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혹시 걸릴지도 모르니까 아예 그전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김영란법이 속죄주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이 돼 이걸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외교사절도 여기에 좀 그 속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안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좀 교육이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그 공연계가 김영란법 후폭풍에 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기업들이 그간 마케팅 차원에서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를 후원하고 해당 행사 초대권을 홍보나 접대 이용하던 관행이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연 기획사들이요, 그러니까 후원이나 티켓 같은 단체 구매를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무슨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연단 말이죠. 그 비용을 대요. 그리고 그 티켓들을 고객이라든가 VIP 게스트들한테 나눠주고 그걸 가라고 하는 일종의 그 후원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말하자면 김영란법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의 클래식 공연들이 5만 원 이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이란 범위에 네,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이벤트 활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실질적인 후원 위축으로 갔을 때 티켓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의심을 하고 그러면 이게 비싸면 아예 안 가는 거 아니냐. 결국 문화라는 것이 좀 그 상당히 직격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위험성을 가진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이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네.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10만 원으로 경조사금을 규정을 했는데 이게 또 결혼식이랑 장례식에만 되고 돌잔치나 뭐 칠순, 팔순에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사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당분간은 이런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행이죠, 관행. 사실 부정청탁이라기보다 관행적으로 명절이 되면은 뭐 그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자리 잡아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영란법을 가지고 딱 적용해 보니까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가 굉장히 헷갈리니까.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 한 번에 뿌리 뽑자라는 게 이번 법의 의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과연 뿌리 뽑히겠느냐라는 또 반대적인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건 단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번에 팍 시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이 사례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해서 좀 말이 많을 것 같고요. 좀 많이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요. 그 아까 우리 퀴즈 풀 때 나왔잖아요. 식사를 3만 원 이상 접대하면 안 된다. 사실 그러면 2만 9천 원, 2만 5천 원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그런 식으로 식사 접대를 하지 말자가 이 법의 의의거든요. 그런데 네. 관행이니까 그래도 한 2만 5천 원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아예 이런 경우에 아예 뿌리 뽑자라는 의미로 하는 거라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헷갈릴 게 없을 것도 있어요. 네. 식사는 3만 원이야. 그다음에 선물은 5만 원이야.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비.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고 뭐 태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10만 원까지 제한하는 법이 3, 5, 10만 원 요게 이제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법 제정 과정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직원에서 공짜 들어간 사람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적용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인데 국공립학교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가거든요. 저도 들어가요 여기에. 그 얼마 전에 그 겸임 교수 해가지고 네. 그 연수를 했는데 그 선생님들도 여기 해당이 되니까 네. 되게 조심해라. 네. 우연치 않게 뭐 하나 받았다가 나중에 그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저도 여기 해당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좋다고 선물 못 하네요 이제. 아닙니다. 이게 서로 직무 관계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천만 원짜리도 가능합니다. 아쉽네. 직무 관계 아니니까.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언론인 등 네. 언론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예은 학생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나요? 저는 두 번째 기사에서 네.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해서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한 부분이 조금 사실 공감이 갔는데 이 두 번째 기사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은 이제 아직 대학생이니까 취업계를 낸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여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 정말 몰라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명확히 이런 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부 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김영란법을 피하려는 그 꼼수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9월에 송년회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 데를 봤는데요. 네, 9월 28일에 시행이 되니까 네. 송년회 가지고 뭐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접대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일단 그 전에 하면 되잖아요. 9월에. 네, 9월에. 9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 송년회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야, 진짜 뭐, 9월에 송년회를 하다니. 네, 그러니까요. 또 28,900원짜리 이런 세트들, 뭐 그 밥 먹는 세트들 네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대단하네요. 사실 김영란법이 아주 허술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연수하면서 들었는데 네.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만 9천 원짜리를 먹고 네. 장소를 옮겨서 또 2만 9천 원짜리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시간상 연속성이 좀 있으면요. 2만 9천 원짜리 먹고 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합산해서 계산이 된대요. 그러면 걸린대요. 네, 그렇게 허술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또 방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전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는 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에 의하면 취업학생의 출석 인정도 부정청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은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아니지만 제 네. 친구가 이번에 4학년 2학기인데 취업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학교를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말씀도 드리고 또는 뭐 과제로 대체하거나 이런 그렇죠. 방법이 있었는데 네, 관습처럼. 이런 걸 부탁
드리는 것조차 안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몰라서 조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다들.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시안쌤도 강의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좀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고민이 있죠. 애들이요? 네, 네. 못 드리니까. 이거 예, 연수를 받을 때 이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네. 직무에 관계된 청탁이면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오, 세상에. 네, 그 돈과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인정해달라라는 네. 게 부정청탁에 해당이 돼서 예전에 이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 그러면 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애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아니 취업을 해가지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원래 그게 안 되는 거다. 원래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야지 그게 원래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관행인이 어쩌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근데 지금 일단 원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가 원래 정상인 거죠. 네. 그렇죠. 앞서 기사에서 본 것처럼 그 기업의 예술 후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순기능 살림에서 법치질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의 선물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자만. 그러니까 내가 뭐 엄마한테 효도 선물로 100만 원짜리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 후원하는 것도요. 말하자면 네. 티켓을 한 다음에 내가 직무 관련자한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직무 관련자한테 선심 쓰듯이 이렇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이 예술을 후원한 다음에 우리의 뭐 게스트, 고객들 있죠? 고객들한테 사은품으로 준다든가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무 관련이란 부분이 없어지면 사실은 이런 선물들이 괜찮습니다. 직무 관련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그 배제하고 이런 것들 준비한다면 저는 이것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네. 공개해 주실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잘 안 열리네요. 네. 실제 생활 끝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된 회사가 알고 보니 공무원인 연인의 업무 관련 회사다. 상사가 값비싼 선물을 주면서 연인에게 전화라고 하는데 안 주자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찍힐 것 같고 주자니 연인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은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저라면 일단 그 저의 연인인 남자친구는 공무원이지만 저는 일반 회사원이니까 우선 그 선물을 제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연인에게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먼저 말을 맞추고 나면 법에도 걸리지 않고 상사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비싼 선물도 받는 거니까 모두에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말을 맞추는 게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건지 이 정도면 여기까지 하시는 게 될 것 같은데 좀 잘못된 답변인데 도덕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약간 누가 들어도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으면 우리 회사를 가정하는데 지금 네. 회사 상사를 속이고 내가 그거 잘못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횡령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팀장한테 사실은 제가 네. 그래서 제 답변을 준비하고 이거를 네.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네. 하나를 물어본 답변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답변을 하나 더 해봐도 될까요? 이미 떨어졌지만 뭐. 그렇죠. 이거는 조금 뻔한 답변이긴 하지만 저라면 일단은 그 남자친구에게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상사가 이런 선물을 줬는데 너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그 친구가 김영란법에 걸리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전달은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 상사분께 가서 사실 이렇게 전달은 했는데 요즘 이제 김영란법 한참 초창기이고 정말 그래서 더 예민한 것 같다. 그래서 선물은 받을 수 없지만 대신에 다음에 그 상사분 시간 되실 때 같이 더치페이로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마음만은 너무 감사하게 받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거대답보다 훨씬 나은데요. 오, 그렇죠. 네. 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대답하세요. 네. 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거짓말. 제일 아까. 먼저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양자택일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걸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딜레마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냥 하나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김영란법은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괜히 그 어설프게 중재했다가 양쪽 다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런다고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상사한테 찍힌다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는 가서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가 정확하게 이런 거절 의사를 했기 때문에 난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안 받겠다는데 뭐 억지로 가가지고 자는데 머리맡에 놓고 와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제일 적절한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예은 학생은 이 쌤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법이고 그 처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너무 당연하고 뻔한 대답이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밖에 사실 답이 없잖아요. 소신 있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게 김영란법으로 인해 예측되는 범위의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제시하는 주제는요. 네. 남들이 잘 예측하지 않네.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김영란법으로 인한 변화를 한번 예측해보라. 이런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요. 네. 그 아무래도 저는 이제 문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연 문화 산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콘서트 표만해서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에서 선물을 줄 수도 없고 네. 근데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더치페이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위해서 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인끼리 올 때. 또는 뭐 같이 이렇게 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락페스티벌이나 뭐 그런 게 이제 흔히 이제 교우 관계나 그런 관계를 위해서 이제 선물해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못할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교육 시장 있지 않습니까? 과외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좀 새롭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는 과외 비용을 내고 과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왠지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서 뭔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내 자식을 가르쳐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악용될 것만 같은 느낌 사교육 시장으로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얼핏 드는 게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진지하게 드는 게 큰일 날 뻔했네. 네. 저는 뭐 일단은 지하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 지능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하 경제가 그렇죠. 사이버 머니라든지 사이버 상의 그런 거래라 그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이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래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온유 학생 평생 교육. 김영란법으로 인해 더 이상 청탁이나 수수 등으로 특혜나 승진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인맥이나 친분이 아닌 실력과 업무 역량에 따른 경쟁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기에 평생교육으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태희 학생, 대학가의 모습. 이전에는 교수님께 성적 정정을 부탁하고 출석 체크를 봐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실행됨에 따라 이런 행동들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었다. 다혜 학생, 산업 구조. 백화점에 설날 추석 때 가면 이제 김영란법 선물 세트 A를 사람들이 구매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에도 땡땡 호텔 김영란법 5천 세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 변화가 올 것이다. 유실 학생, 주식이나 투자 분야의 활성화. 개인 또는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작아짐에 따라 다른 곳에 투자할 여윳돈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이 네. 김영란이라는 거를 특허를 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그 부가 가치를 굉장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상품 이름에 김영란법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되게 많이 나오죠. 김영란, 야 계란 그렇게 팔면 죽이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네. 의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혜 학생이 얘기한 거를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추석 선물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법에 안 걸리게 가격은 맞추면서 최대한 비싸 보이게 포장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베스트 댓글과 함께 골라주세요. 그 이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은 여기거든요. 남들이 잘 예측하지 않는 분야. 그러니까 방금 뭐 다혜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이미 본 얘기들이니까 네네네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그동안 예측하지 않았던 게 온유 학생의 평생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가지고 하는 업무 역량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평생 교육에 따라 자기 개발하는 것들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게 예, 긍정적인 어떤 변화도 예측을 했을 뿐더러 사실 그전엔 또 못 보던 그런 네. 예측이라 남들이 잘 예측하지 않은 분야라는 이 문제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온유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온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게 경제 분야에서 일어난 건데 실명제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우리나라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변화가 될지는 아직은 뭐 전대미문의 곳이라 네.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왕이면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왕 시작했을 때 좀 감시의 눈을 번뜩여서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이 금융난법의 실행자, 감시자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 학생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금융난법이 곧 시행이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많은 혼란이 있지만 그런 혼란을 다 이겨내고 잘 자리 잡아서 부정부패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